요!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수주입니다. 요즘 세계에서 가장 이슈인 과학적인 사건을 뽑으라면 역시 LK99가 아닐까 싶습니다. LK99는 세계 최초로 상온 및 상압 조건에서도 초전도체라고 주장된 물질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진짜 초전도체냐는 것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도 국립물리연구소나 중국 북난대학교, 중국 베이징 항공항천대학교 등에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것은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와서 초전도체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계 각지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전부 다 다르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완전히 뒤엎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LK99의 플랫밴드를 확인했고 또한 LK99의 결정 구조도 파악했으며 상온 초전도체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자 구조라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연구진의 결과가 다 달랐잖아요.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다 다르게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연구 덕분에 결정 구조의 모형이 제시되고 어느 부위에 구리가 결합해야 하는지도 파악해서 재료과학과 공학들의 노하우가 총동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양국립재료과학연구소에서도 LK99 결정 구조를 파악하고 전자 구조도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죠. 그리고 중국 화중과기대학교에서는 한국의 논문보다도 더 큰 부양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초전도체가 진짜로 개발된 것이 아니냐는 희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가 상용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초전도체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초전도체는 전기저항이 0인 물질을 의미합니다. 전기저항이 0이라는 것은 에너지 소모가 없다는 뜻인데요. 이 초전도체 물질은 1911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영하 269도에서 우연이 됐기 때문에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과학계에서는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 현상을 구현하고자 애를 썼는데요. 만약 이 초전도체가 상용화가 된다면 인류 역사는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과장 좀 보태서 산업혁명 이후 최대의 기술혁명이 발생할 겁니다. 그 여파를 생각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 오늘날 전기를 발전소에서 집까지 보내는 과정은 매우 손실이 큽니다. 당장 송전 변전의 전력 손실량을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연간 6,732억 원 정도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송배전 손실률을 유지하고 있긴 한데요. 초전도체가 상용화가 된다면 당장 손실량부터 없앨 수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송전 효율이 100%에 근접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송배전 전압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전력 손실량을 줄이려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처럼 매우 높게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요. 대용량 직류 송전 기술이 더 성장하여 사실상 전 세계를 연결하는 전력망이 구축이 될 겁니다. 세계 전력 사용량은 거의 일정하니까 전기가 낭비되는 문제도 거의 해결이 되고요. 지금보다도 훨씬 전기세가 더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변전소와 송전탑 대수가 크게 줄어들어서 이로 인한 시위도 거의 안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 같은데요. 가격도 훨씬 저렴해질 것이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보다는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게 더 저렴해질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전기차를 선호하게 될 거고 환경도 보다 깨끗해지겠죠. 또한 초전도체를 활용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MRI입니다. 그런데 MRI 촬영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MRI 촬영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이거는 상당수가 냉각을 위해 사용된 액체 헬륨 때문에 비싼 것인데요. 만약에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이 된다면 냉각도 필요 없게 되니까 MRI 비용이 진짜로 몇천원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상 열차도 건설이 매우 저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기부상 열차는 궤도와 열차 사이를 전자기력에 의한 반발력으로 띄우고 추진력을 이용하는 방식의 차량을 뜻합니다. 초전도식 자기부상 열차를 마음껏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초전도식 자기부상 열차는 고속제어에 유리한데 오늘날에도 JR 도카이의 추호 신칸센이나 한국의 하이퍼튜브 등의 초고속 열차 기술은 이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긴 선로를 극저온으로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작 비용이나 유지 비용이 꽤나 비쌌습니다. 그런데 상온 초전도체가 나오게 되고 이것을 결합할 수 있다면 매우 저렴한 제작비와 유지비를 통해서 초고속 열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농담 안 하고 속력이 1200km/h 정도여서 순식간에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말이죠. 또한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도 한데요. 다들 핵융합 발전을 아실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일종의 인공 태양을 만드는 개념인데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지상에서 일으켜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기술이에요. 진짜 농담 안 하고 300만 톤의 석탄을 이용해 만드는 에너지를 100kg의 중수소와 3톤의 리튬만으로 생산이 가능하고요. 핵융합 연료 1g으로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엄청나게 에너지 효율이 좋죠. 그런데 상온 초전도체가 나와버리게 되면 이 핵융합 발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오늘날 K-스타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핵융합 발전 방식이 초전도 토카막입니다. 구멍이 뚫린 도넛 형태 진공용기에 고온 플라즈마를 일으키고 이를 용기 중간에 자기장으로 가둬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것.
건데요. 근데 극저온 초전도체를 활용하는 방식 때문에 운용도 어렵고 유지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런데 상온 초전도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훨씬 저렴하게 핵융합 기술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융합 발전이 갖고 있던 공제성 문제나 운용의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가 된다면 기상이변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태양광처럼 연료 고갈 걱정 없고 원자력 발전보다도 성능은 좋은데 방사능은 안 나오는 안전한 발전이 주를 이룰 테니까요. 그 덕분에 환경이 많이 깨끗해지겠죠. 그리고 기상이변도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발열이 없어집니다. 대부분의 전자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시면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이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기, 전자제품에는 발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쿨러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전자제품의 수명도 증가하고요. 모든 설비가 전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컴퓨터의 CPU나 GPU 효율과 성능이 극대화되기도 하는데요. 발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용한 기술력의 최대 한계치까지 극한의 성능으로 뽑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과전류가 생기지 않다 보니까 전기 화재 사고도 줄어들게 됩니다. 초전도체가 성공하냐 마냐에 대한 문제는 연구소가 열심히 연구 중이니까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이 됐다고 해서 상용화가 바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상온 초전도체로 인해서 우리 문명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겠죠. 어쩌면 500년 뒤에 역사를 배울 아이들은 이 사건을 인류의 큰 전환점이라고 배울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상온 초전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